세데르라고 하는 말은 순서란 뜻이에요. 오더. 근데 유월절 순서 이러면 조금 이상해서 우리말로는 유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유월절 세대로 들어가겠는데요. 예, 촛불 점화 순서입니다. 네로트라고 하는 순서인데 예,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가 이 촛불을 붙여요. 어머니가 없으면 딸이 하고요. 우리 집엔 딸도 없고 남자들만 있다. 그러면 남자가 해요. 근데 하여튼 여자가 있으면 어머니든지 딸이 이 촛불을 밝힙니다. 이 촛불을 밝히는 의미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전 시간하고 다릅니다. 구별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촛불 점화 후에 축복문을 낭독하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절기의 빛을 밝히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카데시라고 하는 순서예요. 카데시는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단을 이렇게 따르어서 오른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울람 보레프리 하가펜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첫째 잔을 마시고 이제 포도주를 잔에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무림방과 설주에 우슬초로 찍어서 발라라. 그러면 이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고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피를 바른 집하고 바르지 않은 집하고 구별이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림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구별된 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빼내며 그 애굽 백성으로부터 빼냈다. I will bring you out. 그래서 구별의 잔, 거룩의 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은 cup of deliverance. 이게 뭐냐 하면은 너희를 건져내며 그 노역에서 힘든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잔이 왔어요. 세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서 cup of redemption 구속의 잔 구원의 잔이 세 번째 잔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잔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그래서 구속의 잔 cup of redemption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cup of acceptance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받아들였다 cup of acceptance 근데 여기 제가 세 번째 잔에 이렇게 사각형 붉은 사각형 박스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잔이에요. 바로 이 잔이 세 번째 잔이 성찬식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 번째 잔을 드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손을 씻는 순서인데요. 이거를 우루하츠라 그래요. 우루하츠 그리고 씻는다 이런 뜻인데. 거기 물티슈가 있죠. 유대인들 집에 가면 이제 물로 흐르는 물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티슈가 없어가지고 물티슈를 그때 못 쓰셨어요. 오늘 물티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로 씻는 대신에 물티슈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러 이제 가서 쭉 이제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발을 아무도 안 씻었어요. 예수님의 발도 아무도 안 씻어주는 거예요. 원래 그 집에 종이 오는 사람이 발을 다 씻어줘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발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는데 그날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 발을 씻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면 되는데 제자들 중에도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손을 씻는 이 우루하츠 두 번째 시간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명한명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미안하기도 하고, 아휴, 내가 발을 씻을 걸 그랬나?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으시네. 자기 순서에 와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죄 씻음, 회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납함, 받아들임을 받을 때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렇죠? 씻는 순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이제 카르파스라고 그러는데요. 카르파스는 채소라는 뜻이에요. 이 채소를 소금물에 두번 찍습니다. 두번 찍어 먹는데요. 우선 여기 파슬리가 있어요. 파슬리를 손에, 오른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축복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 가블람 보레프리 하다마. 이 파슬리를 소금물에다가 두번 찍어서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상추 있잖아요. 이런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 먹어도 돼요. 이 소금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눈물의 기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렸다. 그 짭짤하잖아요. 땀이 눈물이.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찍어서 먹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예수님 눈물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파슬리를 먹었냐 하면은 요 왼편에 있는 것이 우슬초예요. 오른편에 요 묶음이 파슬리예요. 서로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우슬초는 성경에 보면은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 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우슬초로 발랐어요.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우슬초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찍어서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여러 군데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야하츠인데요. 야하츠는 쪼갠다. 그런 뜻인데 뭘 쪼개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세 장의 맞자가 있죠. 그세 장의 맞자가 있는데 맞자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우리말로는 무교병인데 이세장 중에서 가운데 맞자를 자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자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맞자를 자르다가 보면 하나는 한쪽은 좀 커지고 한쪽은 좀 작아져요. 이큰 조각이 뭐냐 하면은 아피코만이에요. 아피코만은 흰 천으로 감아가지고 숨겨놓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맞자 주머니를 만들어 놓죠. 꼭 주머니 없어도 돼요. 그냥 천으로 흰 천으로 이 맞자를 세 장을 감싸두었다가 이렇게 세장 중에서 가운데 거를 빼냅니다. 가운데 거를 빼내가지고 요걸 요렇게 자르는데요. 이렇게 자르는데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자르면 한쪽은 크지요? 한쪽은 작아요. 이큰 쪽이 뭐냐면 아피코만이에요. 작은 쪽은 이렇게 여기 내려놓고요. 플레이트에다 내려놓고 큰 조각, 이큰 조각은 다시 흰 천에 싸서 숨겨둡니다. 자, 이 아피코만을 우리가 잘랐잖아요. 이 아피코만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따가 이 아피코만을 잘라서 조각을 내 가지고 하나씩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피코만이라는 말은 그냥 유대인들은 후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후식. 뒤에 먹는다. 디저트다. 근데 디저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아피코만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 맛잔은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데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았어요. 이렇게 불에 굽잖아요. 왜 불에 굽는가? 어린 양고기를 불에 굽습니다. 맛자도 그냥 불에 구워요. 왜 굽는가? 찌거나 뭐 삶거나 그러지 않고 구워요. 왜냐하면 굽는 것은 불로 직접 닿아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맛자가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못 자고. 또 이렇게 터졌어요. 껍질이 터졌어요. 피부가 터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이 여기에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어서 얼마나 귀하냐. 그 아들을 나에게 저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우리 같으면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제물을 죽여서 불에다가 태워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제로 만들어서 그 연기만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란 말은 올라간다 이런 뜻도 있고, 완전하게 다 드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다 불살라 주셨잖아요. 우리 같으면 정말 못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에 갔어요. 거기에 나무를 장작을 딱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리고 그래서 칼을 탁 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아들을 완전히 번제로 드렸어요. 나중에 신약에서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아주 실하게 생긴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뿔이요,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대신 불태웠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대신 번제로 드려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둘로 찢어져서 쪼개졌어요. 둘이 되었어요.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피코만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든지 천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숨겨둡니다. 이 숨겨두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숨겨두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돌아가신 그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로 판,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다가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다. 우리 그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장례 바로 이렇게 둘둘 말았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바로 아피코만. 자, 우리가 이제 수건을 벗고 보면요,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왜 맛자를 세 장을 쪼개는데 맨 위에 거를 안 쪼개고 맨 아래 거도 안 쪼개고 가운데 맛자를 쪼갭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맨 위에 거는요, 제사장이고 중간에는 레위인이고 밑에는 백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장이 안 쪼개지고 레위인이 쪼개졌어요? 그러면 답을 못 줘요. 거긴 답이 없어요. 근데 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해요. 예수님도 이걸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쪼개지셨잖아요.
아, 성자께서 쪼개지셨잖아요. 네. 다섯 번째 순서는 마귀던데, 이 마귀던은 뭐냐 하면은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 예식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근데요, 유월절 절기는 안 그래요.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몇개 하냐면 네 가지를 하는데 누가 질문하느냐 하면 거기서 가장 어린 아이.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네 가지 질문을 하면 그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그거 이따 끝나고 그 얘기해 줄게.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아, 애들은 좀 조용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는 물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반드시 대답을 해주는데, 무슨 대답을 해주냐면,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마기드의 이 순서가 텔링, 말한다는 뜻이고, 이 순서에 들려주는 유월절 스토리가 하가다예요. 하가다가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질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은 자녀는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유월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월절 희생제물이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서 모두 구원받았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면은요, 이 예식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세 번째 질문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았단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줘야 되고요.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뭡니까?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묻는 질문이 있는데 마니시타나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지 질문을 물어요. 그네 가지 질문은 뭐냐 하면은 왜 달라요? 이런 말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날 밤에는 아무 빵이나 먹는데 왜 오늘은 맞자만 먹어야 되나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아무 나물이나 먹는데 오늘 밤에는 왜 쓴나물만 먹나요? 세 번째 질문은 다른 날 밤에는 찍어서 먹지 않는데 오늘은 왜이 소금물에 두번 찍어서 먹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아무렇게나 앉아서 뭐 반드시 앉아서 뭐 이렇게 먹는데 오늘 저녁에는 왜 몸을 비스듬히 기대서 먹나요?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이요,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분은 부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בין יושבינו ובין מסובין, בין יושבינו ובין מסובין. הלילה הזה, הלילה הזה, כולנו מסובין. הלילה הזה, הלילה הזה, כולנו מסובין.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도 이 네 가지 질문이 있었을까요? 네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쭉 출애굽 이후로부터 쭉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도 네 가지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 최연소자, 요한. 요한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아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막내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이렇게 저 기대서 먹잖아요. 이렇게 여기 쿠션을 대고 이렇게 기대서 먹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기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는 그냥 반드시 앉는 것보다가 이렇게 쿠션을 대고 이렇게 기대서 편안하게 먹거든요. 왜 쿠션을 받치냐면 이제는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전에다가 이 포도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끝나면은 다이에노라고 하는 합창을 불러요. 이 다이에노가 뭐냐면 이너 포러스. 우리말로 옮기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가사는 대략 이래요.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 구원하셨다면 충분해요. 다이에노.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면 충분해요. 다이에노. 또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הוציאנו ממצרים, הוציאנו ממצרים. דיינו. אילו אילו נתן לנו, נתן לנו את השבת, את השבת נתן לנו.출애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요. 질문하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 그래 너 정말 질문 잘했다 그러면서 출애굽 스토리를 쫙 얘기해 주네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충분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순서가 끝나면 마기드 순서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잔을 들고 블레싱 하는데요. 두 번째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볼에 풀이 하가펜 아멘. 두 번째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순서는 손 씻기예요. 손 씻기인데 이제 손을 씻겠습니다. 웨티슈가 있죠? 물티슈로 손을 이렇게 닦으시고요. 이 맛자를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례. 손을 이렇게 씻고 이제 블레싱을 하는데요. 주의 법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의 손을 씻으라고 명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 순서는 이제 못지라고 하는 순서인데, 못지는 뭐냐 하면은 낳는다 또는 생긴다 이런 뜻인데, 즉 그 음식, 그러니까 이 맛자, 우리가 먹는 이 빵, 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자, 이 맛자 있죠? 여기 우리 아까 두 개 맛자 있죠? 이 두 맛자에다가 아까 하나 남은 거 있죠? 이렇게 겹쳐서 세 장의 맛자를 들고 블레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헤이누 멜레 하볼람 하모찔레헴 민 하레츠. 자,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예, 맛자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맛자를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맛자를 집에서 만드신 분이 있어요. 만들면서 못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면서 울었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에 그을렸어요. 나 대신 심판 받으셨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터졌어요. 군데군데 채찍이 맞아서 살가죽이 터지신 예수님. 그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로 갈라지셨죠. 둘로 쪼개졌죠. 성전의 휘장이 둘로 쪼개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자, 이제 맛자를 먹겠는데요. 축복문을 낭독하고 맛자를 먹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법으로 구별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맛자를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맛자를 이제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맘 놓고 좀 드셔도 돼요. 모자라면 좀 더 달라고 그러시고. 지금은 이제 예배 시간이라 조금씩만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마음껏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맛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맛자는 또 부러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맛자가 없는 경우에는 크래커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순서는 마루루인데요. 마루루는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쓰다, 쓴나물을 이제 먹는데요. 우리 쓴나물 벌써 홀스레디쉬 뭐 그런 걸 쓰는데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홀수 레디쉬 한번 먹어봤는데 별로 맵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도 청양고추 이런 걸 많이 먹은 사람들이 돼서 이걸 뭘 쓰다 그러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센 걸 먹어서 이것도 쓴 맛이 안 나고 하는데 이 쓴 나물을 이제 먹는데요. 우리 블레싱 하고요. 주의 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예, 쓴나물을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소금물에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쓴나물은 성경에 물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고들빼기를 먹어도 되고 고추냉이를 먹어도 되고 파슬리를 먹어도 되고 어떤 분은 양파를 먹어요. 일부러 양파 먹으면서 눈물이 탁 쏟아지게 양파를 드시는 분도 있어요.
쓴나물은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고요.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의 그 고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열 번째로 코렉이라고 하는 순서인데요. 코렉은 뭐냐면 힐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요. 힐렐 샌드위치는 뭐냐면 이렇게 요 맛자를요 먹기 좋게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에 이 나물 있죠? 이 야채. 야채를 여기 하로세 소스가 있어요. 이게 된장처럼 생긴데 된장이 아니고요. 이게 하로세 소스거든요. 이 하로세 소스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이집트에서 강제 노동할 때 벽돌 굽고 하는 이 벽돌 색깔이라고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한다 이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맛이 달달하거든요. 달콤한 배신이에요. 가롯 유다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와가지고 달콤하게 키스를 했는데 그지 예수님을 파는 신호죠. 이 사람이 잡아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세요. 그 신호잖아요. 배신당하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찬양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결정을 했죠. 예수님 배신당하신 예수님. 자, 이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에 이제 슈라노렉 메인 디시를 먹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셋은요 사과하고 또 여기 호두라든지 이런 견과류하고 꿀하고 계피하고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꿀 대신에 대추 야자가 들어갔어요. 대추 야자, 사과, 또 호두 그걸 넣었습니다. 근데 이 코렉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어? 누가 파는 거야? 범인이 누구야?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그 좀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면 베드로는 요한의 옆에 있었을까요? 맞은편에 있었을까요? 맞은편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좌석 배치도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왼팔을 땅에 기대고 이렇게 쿠션 같은 걸 대고 유대인들은 누워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오른쪽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고 그 뒤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물어봐 누구야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옆에 있었으면 머리짓으로 못 묻죠. 차라리 손으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머리로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만찬석 배치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코렉을 여기 떡 한 조각을 그러잖아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이 적셔다가 주는 뭐에다 적시냐? 소금물에 적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하로세 소스에다가 적셔서 하로세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야채와 함께 주셨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받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자, 가룟 유다는 코렉은 받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순서인데 슐란 오렉이라고 양고기를 먹는 시간이거든요. 가룟유다는 불에 구운 양고기는 못 먹고 나갔어요. 이 코렉까지만 받아먹고 이 배신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슐란 오렉 양고기를 먹을 순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고기를 우리 손에 드시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유월절 양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양고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야채와 같이 먹어도 되고요. 드세요. 이 불에 구운 양고기는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 상징하지요. 양고기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은 닭고기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고기를 삶아서 먹든지 쪄서 먹든지 날로 회로 먹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반드시 불에 구워야 되는가? 이 불에 구웠다는 건 뭐냐면은 심판받았다. 번제로 드려졌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심판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 자, 이제 12번째 순서가 돌아왔는데요. 12번째 순서는 뭐냐면 짜푼이라고 그래요. 이 짜푼이 무슨 뜻이냐면은 숨겨졌다. 아까 뭘 숨겼죠? 앞이 고만을 숨겼잖아요. 천에다 감아가지고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숨겨져 있는 앞이 고만을 찾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앞이 고만은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신이 세마포에 둘둘 말려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세 여인이 부활절날 아침에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새벽같이 어둑어둑한데 달려갑니다. 가면서 걱정했어요. 그 돌문이 엄청나게 크던데 그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걸 굴려줄까. 근데 가봤더니 그 무덤의 돌문이 옆으로 굴러져 있고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 여인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려주려고 몰약이라도 바르려고 마지막 작별 인사죠. 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너무 우리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와 작별 시간이군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 감았던 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어디로 갔나?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묻습니다. 천사라고 성경에 나와요. 천사가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감췄어요.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요,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쳐다보고도 몰랐어요. 부활할 리가 있나? 돌아가셨는데 살아날 리가 있나?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닌가? 이 동산을 지키는 분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묻습니다. 쳐다보면서. 만약 당신이 동산지기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다 옮기셨어요? 어디다 숨겨놨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서 제가 좀 장례를 지낼게요. 가져갈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쳐다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수건을 벗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야. 부르시는 금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피코마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 슈라는 오렉, 이 양고기 먹는 순서가 끝나면요, 이 아피코마를 찾아라 그래요. 그럼 아피코마를 막 찾아가지고요, 그 아피코마를 이제 들고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피코마를 받기 전에 선물을 약속해요. 내가 언제 뭘 줄게, 이렇게 선물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피코만을 잘게 부숴요. 이렇게 이렇게 부수는데, 자, 이걸 가져가셔 가지고요 좀 나누어서 네, 근데 이 저 인도자의 아피코만이 의미가 있어요. 이걸 나눠서 네. 자, 이거 하나씩 이렇게 잘라진 것을 이렇게 들고요. 자, 이 아피코만을 우리 블레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순서예요. 이 아피코만을 오른손에 드시고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하모찔레헴 빈 하레츠. 우리 아멘. 우리 아피코만을 먹습니다. 자, 이때에 보통은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하모찔레헴 빈 하레츠,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축복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먹으려고 다 들고 있잖아요. 바루가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분병하잖아요. 떡을 이렇게 나눕니다. 바로 그 순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뭘 약속한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성령님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다 받아야 돼요. 그 선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고 나와요. 예.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순서가 이제 바렉이라고 하는 순서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때에 뭘 낭독하냐면 비르칵 하마존이라고 하는 축복문이 있어요. 우리와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해 하늘에서 평화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런 축복문을 낭독하죠. 그럼 이 축복문이 성경에 나올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축복의 잔, 비르칵 하마존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은 이 세 번째 잔이잖아요. 구속의 잔, 이 잔은 주님의 피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조금 전에 아피코만을 나눠서 먹은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잔, 구속의 잔을 들겠습니다. 들고 하나님께 블레싱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아멘. 자, 이때에 여기까지만 축복문을 낭송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잔, 구속의 잔, 우리 주님의 언약의 피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게 아까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요것이 감사기도거든요.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제 각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잔을 채우고요. 이 네 번째 잔은 바로 마시지 않고 또 역시 좀 기다리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한 잔을 더 따라놔요. 조금 작은 컵에다가 한 잔을 더 따로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잔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제 컵 오브 액셉턴스라고 그래서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을 찬양하고 나서 이 잔을 이제 마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이에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려요. 왜 엘리야가 와야 되냐 하면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도 기다리죠. 우리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오냐 하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같이 온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후 하나비는 엘리야 그 선지자 이런 뜻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 뒷부분을 보세요. 속히 오소서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함께. 자, 엘리야여 속히 오소서 메시아와 함께.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함께 오소서. 이렇게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후 하나비인데 가사의 뜻은 이래요.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후 하 티시비,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후 하 길라디, 엘리야 길라앗에 사는 빔헤라 베야메누, 우리 시대에 속히 야보 오소서 엘레이누 우리에게. 임은 위드죠. 마시아후 메시아, 메시아와 위드 머사야, 벤은 아들 다비드, 다윗의 후손 메시아와 함께 우리에게 오소서 속히 우리 시대에. 이런 제 내용의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후 하티시비, 엘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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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라디, 빔헤라 베야메누 야보 엘레이누, 임마시야흐 벤 다윗, 임마시야흐 벤 다윗,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후 하티시비, 엘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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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라디. 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십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이미 왔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할렐이라고 하는 순서인데 할렐은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13편부터 150편까지 쭉 뒤에가 다 할렐 찬양인데 할렐이 있고 대할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대할렐 136편만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그 136편 1, 2, 3절은 이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내용인데요. 호두, 호두. 호두가 뭐냐면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찬양은 시편 136편 대할렐이라 그러는데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에 네 번째 잔을 우리 들고 하나님께 송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자, 아멘. 네 번째 잔을 우리 마시겠습니다. 이 네 번째 잔은 이제 Cup of Acceptance,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니르자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 니르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고 주님의 신부로 받아주셨고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요 뒤에 한 순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객지에서 외로운 곳에서 유월절을 이 만찬을 먹지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먹자 이런 뜻에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영어로는 next year in Jerusalem인데 히브리 말로는 르시아나 하바 하바가 내년이에요. 르시아나 하바 이게 내년에는 비루샬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고 비루샬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배 예루살렘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배 예루살렘에서 인 저루살렘 그래서 예, 비루샬라임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예루샬라임이라고 그래요. 샬라임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또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샬라임은 예, 예루샬라임 자, 그 찬양입니다. 르샨나하바 비루샬라임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년에는 천국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 물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예, 그대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렇게 예,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소원해 왔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라 가지고 좀 단축해서 이렇게 짧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해 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이렇게 먹으면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짧게 이렇게 단축해서 했죠. 음식도 조금만 넣고 마치고 이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략 이 만찬을 마치면 밤 12시쯤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옥상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할렐 찬양, 우리 아까 불렀던 그 할렐 찬양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가 그 시간대에 할렐 찬양으로 쫙 덮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할렐 찬양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요. 성경에 하셨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하고가 할렐 찬양이에요. 할렐이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찬미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네, 기도하러.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세 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고통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어린 양이 불에 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몸 맞자가 쪼개져야 돼요.
불에 타고 창에 찔리고 쪼개지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야만 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수건이 아직 덮여 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이 벗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주님이 누군지 알면요, 그다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게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 유월절 만찬이. 이 유월절 만찬에 있는 양고기, 이 맞자 무교병, 이 쓴나물 다 이 주님을 말씀하는. 이 그러면 이 채소는요. 채소는 새 생명, 새 생명을 말해요. 나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었네. 이 새 생명을 말해요. 그럼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예요. 다 전부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꽉 차, 그 예언과 예표로 꽉 차 있어요. 수건을 벗고 보면 구약에도 예수님이 가득히 보이고요. 수건을 벗고 보면 성막에도 제사에도 절기에도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어요. 수건을 벗고 보면 유월절 세대로의 예수님이 보입니다. 왜 양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는지 여러분 이제 답을 찾으셨죠? 왜 맞자를 먹지요? 왜 그걸 쪼개지요? 그 답을 다 유월절 세대로 찾을 수 있어요. 왜 쓴나물 먹나요? 그리고 아피코만은 누구인가요? 왜 아피코만을 이 수건에 싸서 감추나요? 그리고 세 번째 자는, 구속의 자는 무엇이었나요? 다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죄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피코만을 찾아오는 자에게 약속, 선물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뭔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르샨나하바 비루샬라임.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곧 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르샨나하바 비루샬라임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육신은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쪼개지시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우리 대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쓴나물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